차은우와 문가영, 화려한 영화 프로젝트에서 특별한 협업.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최신 연예계 소식을 소개해드리는 특별 소식 프로그램에서 만납니다. 오늘은 팬들이 놓칠 수 없는 주목할 만한 이벤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영화의 홍마타단. 차은우와 문가영의 특별한 영화 프로젝트에 공식적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소식뿐만 아니라 아름다움과 재능의 조화의 상징이기도 하며 관객에게 최고의 영화 경험을 약속합니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세부 사항이 이미 공개되었지만 우리가 이 작품의 독특한 콘텐츠와 거대한 규모에 대해 알수록 호기심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 프로젝트는 차은우와 문가영의 경력의 새로운 한 걸음이 아니라 화려한 화면에서 부활을 약속합니다. 이 특별한 프로젝트에서 두 배우의 훌륭한 협업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며 화려하고 섬세한 화면을 만들어내어 팬층과 영화 산업에 큰 파동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므로 주목할 만한 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함께 찾아보고 이 작품에서 차은우와 문가영의 조화가 우리에게 독특하고 흥미진진한 영화 경험을 선사할 것임을 기대해 주세요. 함께 기대하고 궁금증을 자극할 수 있는 이 소식을 함께 보시죠. 예술 프로젝트 주목, 차은우와 문가영, 대형 영화 작품에서 함께 출연. 완벽한 조합. 차은우와 문가영, 특별한 영화 프로젝트에 공식 참여. 한국 엔터테인먼트계에서 환장과 기대가 넘치고 있는 소식. 대중들이 사랑하는 두 스타, 차은우와 문가영이 대형 영화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두 아름다운 얼굴뿐만 아니라 각별한 다재다능함의 조합으로 관객에게 독특한 영화 경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설렘, 차은우와 문가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첫 소식. 팬 커뮤니티는 이미 이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소식을 기다리며 증오와 호기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이 공개되어 기대와 호기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두 예술가의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작품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활의 무대. 차은우와 문가영, 화려한 스크린에서 특별한 프로젝트에 동참. 이 프로젝트는 차은우와 문가영의 연기 경력의 새로운 챕터를 열 뿐만 아니라 두 배우가 함께하는 화려한 컴백의 무대로 기대됩니다. 이미 이전 작품에서 큰 성공을 거둔 두 사람의 협업은 영화 산업에 새로운 색깔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한 없는 기대. 차은우와 문가영의 특별한 참여로 기대되는 대형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다리는 것은 팬뿐만 아니라 예술과 영화 산업을 사랑하는 이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은우와 문가영의 특별한 출연으로 이 프로젝트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이 예술 프로젝트는 단순히 두 배우의 협업뿐만 아니라 차은우와 문가영의 경력에서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풍부한 기대와 설렘이 담겨 있어 올해의 주목할 만한 이벤트 중 하나로 꼽힐 것입니다. 엑소엘이 중국의 최고 여배우 조르 씨와 함께 호텔에서 목격된 것으로 보입니다. 2월 1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파파라치는 레이와 조르 씨의 차량이 한 호텔에서 발견되었으며 두 사람은 호텔을 떠날 때 10분 만에 발견되어 열애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레이의 소속사는 연애설은 순수한 소문에 불과하다. 레이는 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연애 계획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인에도 불구하고 레이와 조르 씨의 연애 소문은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위보의 트렌딩 검색에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 두 연예인은 또한 어떠한 프로젝트에서도 협업한 적이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레이는 2012년 엑소와 데뷔했으며
2022년에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엑소의 멤버로 남아있습니다. 조루 씨는 2016년에 데뷔한 이후 후룰즈 더 월드, 더 롱 밸러드, 로브라이크 더 갤럭시 노어 같은 히트 중국 드라마에 출연하여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소식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엑소 LA와 중국의 최고 여배우 조루 씨가 함께 호텔에서 목격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팬들과 미디어 모두가 이에 놀라고 있습니다. 물론 소속사 측에 부인이 있었지만 여전히 두 사람의 관련성에 대한 궁금증이 끊이질 않습니다. 먼저 엑소 LA는 이미 전설적인 K-POP 그룹의 멤버로서 중국에서 굉장히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그의 활동은 중국에서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연예계와의 교류는 불가피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중국의 대표 여배우인 조루 씨가 호텔에서 목격된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소식으로 팬들은 두 인물 간의 관계에 대해 궁금증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소속사 측에 부인이 있었지만 여전히 두 사람의 관련성에 대한 궁금증이 끊이질 않습니다. 먼저 엑소 LA는 이미 전설적인 K-POP 그룹의 멤버로서 중국에서 굉장히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그의 활동은 중국에서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연예계와의 교류는 불가피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중국의 대표 여배우인 조루 씨가 호텔에서 목격된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소식으로 팬들은 두 인물 간의 관계에 대해 궁금증을 품고 있습니다. 소속사의 부인은 많은 팬들을 안심시키기에는 부족한 듯 합니다. 특히 중국 미디어와 사회에서 두 인물의 열애설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의 소속사는 그의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며 연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편으로는 이런 소문이 인기 있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속적인 호기심과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언제나 미디어와 팬들에게 쫓기는 현실에서 그들의 사생활은 곧 대중의 이목을 끄는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레이와 조루 씨의 개인적인 선택과 자유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호텔에서 목격되었다고 해도 그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선입견 없이 두 인물에게 조용한 지지와 존중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